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저요? 네. 제가 파이팅. 매스를 잡을 땐 손이 다칠 수도 있어서 가능한 짧게 잡아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네. 잡아주시면 되고. 어디서부터? 여기 턱 끝부터. 안녕하세요. 여기 인천입니다. 인천에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곳 안에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표본이 있고 한 100년도 넘은 표본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25년도잖아요? 1925년? 제가 여기 수장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되게 기상천외한 표본들이 많더라고요. 뭐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뭐 곰팡이도 표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모를 만한 표본 제작 세 가지 정도를 좀 체험을 해보고 마지막에 좀 희귀한 표본들까지 한번 둘러보면서 표본 제작과 보관이라는 것을 왜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본을 만드는 거는 이 생물의 역사 우리가 대신 기록을 해주는 거죠. 역사서를 쓰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데 항상 생물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흔한 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여기 장소에는 이 생물이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글로 쓰게 되면 그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거와 기록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도서관에 과사전들이 있는 것처럼 같은 개념. 그래서 알고 하셔야 된다고. 아오.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데이터 관리를 해가지고 저 후세대, 미래 세대들한테 자산으로서 남겨줄 수 있느냐. 이거가 이제 저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마침 그 고라니 사체를 준비를 해놨어요. 어, 네. 그래서 저쪽 실험실에 가서 표본 제작을 한번 참여해 보시죠. 이쪽에서 일을 할 거거든요, 오늘. 아, 네, 네. 충남 야생동물 보조센터에서 로드킨이나 회사된 애들. 잠깐, 저도 근데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아. 일단 가운 같은 거. 줄잔 어디 쓰는 거지? 케이블? 네.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실 때 오염원이 좀 묻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 입고 입으셔야 돼요. 큰 동물을 처음 해보시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오늘 작업하는 건 그러면은? 오늘 작업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네. 가죽 표본, 근육 표본, 그다음 골격 표본. 근육은 제조. 일부 손가락 크기 정도만 보관을 해서 유전 연구를 위해서 쓰고 두개골 뼈 같은 거는 이제 종 동정하거나 분류 연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표본을 만들고 나머지 전체 몸은 전신 골격 표본을 따로 만들지 않는 한 쉽진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그대로 다 보관하면 좋겠지만 수장고도 공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할 거예요. 그 전에 우선 정보부터 적을 거예요. 여기에 아마 서있을 세 종이네요. 컬렉터를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이제 전체 무게를 재야 돼요. 제가 들 수 있을까요? 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아, 안 들리는데? 이건 한 30kg, 50kg 되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됐다. 어, 뭐야? 18.7kg. 네. 아. 전공이 어떻게 무게 다 됐어요? 아, 저는 생명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전공 관련된 일 하고 싶어서. 어, 전체 몸통의 길이부터 측정을 할 거예요. 오. 와. 290? 72. 1m 4cm. 27.8cm? 네, 27.8cm. 정보가 기입된 임시 라벨을 가지고 완성되면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죽을 벗길 건데 목 아래부터 이렇게 일자로 절개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 발끝부터 이 선을 따라서 이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가죽을 벗기고 몸통을 꺼낼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첫 번째 목부터 할게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끝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벗기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저요? 네. 제가 파이팅. 매스를 잡을 땐 손이 다칠 수도 있어서 손 안 되게 조심하세요. 짧게 잡아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어디서부터? 여기 턱 끝부터 배 타고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의외로 근데 쑥 들어가네요. 네스가 그만큼 날카롭다. 네, 엄청 날카로워서. 아,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로테스크하죠? 약간 좀, 네. 생각보다 힘이 엄청 들어가네. 예. 이 친구 여기가 골절이 돼서 자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만 요것만 봐주세요. 이렇게 막 하면 가죽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원래 형태보다 더 커져 보일 수가 있어요. 원형 그대로 하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늘어나진 않게 주의하면서 하시면 돼요. 네. 네. 됐어. 검은색이네요? 왜 검은색이지? 연구사님의 이 배 상태랑 저희 고라니 배 상태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피부가 또 차에 치일 때 파열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죽을 벗긴 과정 중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고라니는 난이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만 따지면 중인데 네. 난이도로 하면 하죠. 상대적으로 냄새가 덜 나요. 무슨 냄새가 좀 나죠? 예. 네.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족제비예요. 닫아도 될까요? 예, 닫아도 되고 네. 이거는 골격 표본입니다. 아, 이 가죽 표본 작업할 때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한 채 표본을 만드는 게 좋아요. 털이 덜 빠지고 그리고 손상이 덜 되게 그리고 정보가 반드시 바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채집한 곳이라든지 채집한 장소, 날짜, 채집자, 혹여나 섞여 있거나 그러면 출생 정보나 뒤바뀌듯이 잘못된 정보를 나중에 쓰게 되는 거죠.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부러지고 뼈가. 맞아요. 이렇게 네. 부러져서 이쪽 보면 뼈가 으스러져서 다 넘어갔나 봐요. 오후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하면 되죠? 아, 이거 이대로 두면은 말라서 여기 물 묻혀서 잠깐 덮어둘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거기로 멀리 가야 돼서. 재밌게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요. 어떤 게 제일? 소화되거나 이런 동물일 수도 있었다면 저희가 이거를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약간 기록으로 남겨줬다. 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발이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오늘 발 만져봤을 때 말랑거리다. 그런 걸 가까이 가서 좋다?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어. 냄새도 많이 나요. 오늘은 냄새가 어느 정도였나요? 난이도. 제가 맡았던 것 중엔 너구리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족제비. 족제비. 그 다음이 고라니인 것 같아요. 너구리는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냄새가 많이 나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너구리는 좀 비유할 만한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너구리 하면은 자꾸 바질 냄새가 나거든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좀 문제인 게 집 가서 바질 피자 먹다 토할 뻔했거든요. 그 장면이랑 그런 게 연상이 돼서. 그럼 나중에 과학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 연구원 희망하고 있어요. 과학자 아니에요? 생명공학? 공학은 아니고 소유를 조사하는데. 척추동물 중에서 특히 포유류하고 조류표본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진박제 표본도 있어요. 보면 표본 안에 눈알도 놓고 정말 정교하게 만드는 표본을 진박제라고 보통 일컫고요. 가박제는 학습용 박제라고도 하는데 네. 현장에서 간단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표본입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슴 중이고요. 산산 조각이 나 있고 네. 이것들을 연결한 흔적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 들어온 큰 동물들이 로드킬로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보존 온실? 왜 외딴 있냐면 박물관에서는 좋은 일꾼이기도 하지만 표본 제작하는데 수장고 안에 들어가면 다 갉아먹어요. 냄새가 좀 나요. 아, 그런가요? 수시렁이를 키우는 데인데요. 네. 얘네들이 번식을 하면 여기 새카맣게 될 정도로 그래요. 달라붙어서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먹어요. 아직도 약간 벌레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첨단이 항상 효율적이진 않아요. 시간 그리고 비용 그런 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 데까지 다 갉아먹어서 깔끔하게 나오죠. 뭐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해줄 수 있는데요. 차갑네요. 아직 뒤쪽이 좀 덜 녹아서 네. 얼어 있어요. 그래서 더 손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떼도 된다고 하시긴 하셨거든요. 아, 예. 우와. 아마 목을 자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목을 자른다고? 아, 오케이. 도전. 미안하다. 뼈가 있네. 맞아요. 그 뼈 마디를 잘 끊어야 돼요. 마디가 어디?
승민 씨 이거 목 하는 거 알려주세요. 어, 네. 이쪽? 네. 이쪽? 이쪽 가운데 양 사이드 끊어주세요. 오. 어. 됐다. 오. 와. 뭐 한 거지? 어. 어. 날이 빠졌어요. 어? 어 뭐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됐다. 어? 어? 에이? 어? 여기. 오! 도돌인가? 도돌이가 있어! 도돌이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산머리. 소화가 아직 덜 됐나 보네요, 근데? 네,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 갑자기 냄새 팍 나는데? 그쵸! 냄새 심하죠? 뭐지, 이거? 어, 막, 마스크 끼고 해야 되나? 아이템 드릴까요? 네, 아이템 하나만. 네. 좀 박하향 나면서 네. 냄새가 좀 덜 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코 밑에. 괜찮으시고? 네. 맞으시죠? 이제 거의 다 됐다. 저희 몇 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됐다. 다 됐다. 와, 끝났어. 응. 어. 나 아직 안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거 봐주세요? 어, 지금 내 빼고 있어요. 왜요? 네, 그래서 내가 빨리 썩어서. 아, 난이도 중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저 극상인 거 같은데.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힘든 거 같아요. 우와. 나중에 수시렁이한테 먹일 때 네. 종이도 먹는데요, 걔네들은. 아, 진짜요? 네, 이거는 그나마 좀 덜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 꽂아주는구나. 네, 안에 넣어줍니다. 아, 머리는 여기 넣죠. 들어가고? 네. 오늘 표본을 점수로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아무래도 좀 다녀다 보니까 과정이 하다가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걸 좀 못 보셔서. 아. 실수가 더 적어서 네. 그게 뭐 구멍 같은 것도 좀 들려 있는 사람하고 멘토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거 가슴에 붙어 있는 지방이랑 근육 제거하고 있어. 남아 있으면 또 부패되고 이러니까 막 다 100%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염장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은 걸로 지금 남아 있어. 아, 염장을 해요? 혹시 케이블 타이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오, 써놔요. 어디 아. 위치에 어느 색깔 타이가 묶여 있는지. 저희가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네. 수십 가지가 한 번에 같이 공장해서 각 공장을 붙여서 보면은 이게 어떤 고라니인지 저희가 몰라요. 이게 이런. 어떤 친구인지 확인하는 예. 용도라고. 저는 왜 고라니 그림을 그리시나 했어요? 그럼 주로 묶는 부위는 눈이랑 또 어떤 걸로 알면 될까요? 눈 이렇게도 묶고 눈 사이에도 묶고 아니면 코에도 묶는다고 하셨어요. 코에 그냥 7개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되게 뭔가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조합으로 이거 그대로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코에 많이 거시던데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 이게 접혀가지고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구나. 맞아요. 오, 안 돼. 됐다. 아,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막 엄청 무겁진 않네. 네, 맞아요. 잠깐만, 대박인데요? 지금 텐션이 솔직히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와.